아이 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 유나이티드 덕질 전문 유튜브 인방댕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아빠랑 여름 휴가를 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 여기서 오늘 축구가 있다고 해서 인천이라는 팀이랑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따가 뭐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비 와도 비 맞는 거는 솔직히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겨야지. 승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감독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엄청 그 뭐 전술의 변화도 있을 것 같고 선수단도 좀 지금 라인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직 예측이 안 되는데. 뭐 새술은 세포대에 담으라겠듯이 뭐 그 감독이 예전에도 또 인천하고 알던 사람이고. 그렇죠. 감독을 데뷔했지만 또 선수들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다른 팀에서도 잘 알고 뭐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럼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기대감을 많이 갖고 왔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다른 변화된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제주도라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 멀리까지 오고 약간 여기 여행지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들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설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6시간 후에 경기를 보러 갈 예정인데 딱 이렇게 유니폼 입고 하루 종일 여행을 하다가 경기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내가 가려줄게. 네? 우리가 꼴찌랑 5점 차이나. 우리 바로 우리가 제일이냐? 광주 아니야? 제주야. 바깥고 나와서 얘기해서. 광주는 상주 갔어요, 아저씨. 봐봐. 제주 다음에 인천인데 우리가 지금 7점 차이 나고, 근데 우리가 두 번만 지면 우리 꼴찌야. 9위부터 완전 촘촘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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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큰일 났어. 지금 샤워를 한 게 의미가 없었어. 지금 물 낭비가 됐어. 아, 들어오자마자 땀이 주룩주룩. 습도도 굉장히 습하고 물론 끈적. 뭐 여름에 누구나 다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빠, 우리 선수들은 이런 날씨 죽어라 뛰어야 되는데 지금 덥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지금 어? 외부적인 여건을 자기의 의지로서 극복하고 오늘 승산을 꼭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 못 가져간다면 여기다 다 뼈를 묻어야 됩니다. 뼈를 묻어 맨날. 묻을 뼈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서울에 있을 때도 조금 일부 묻었습니다. 지금 뼈가 순살되신 것 같은데요. 사진수, 들어갔고요. 서진수, 서진수, 서진수 한번 좀 뿌리고 왔다! 들어가는 좋아 왔어요. 얘들아, 제발. 감귤 메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로스 올라갔고요. 골키퍼 직접 잡아냅니다. 아, 몇
정신 아 이 범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요 슛 리커를 무기가 나요. 민당합니다. 무거사 와 리커 가자 가자 진짜 이기고 싶다. 진짜 진짜 이기고 싶다. 서쪽 끝 도시의 사람들 세상은 거칠다 말하지. 하지만 최고의 석양과 낭만과 꿈들을 가졌다네. 랄랄랄라라라라라 랄랄랄라라라라라 자 유리 조라타 이봉수 휘슬이 휘슬이 나옵니다. 옐로우 카드가 나옵니다. 이범수. 야 좋은 위치에서 일단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자 프리킥커는 남태입니다. 아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 지금 김용우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어허. 실시하러 가는데 예. 직접적인 득점 장면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면 카드 색깔은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아 퇴장인가 봐. 어떡해. 이범수! 이범수! 아 온다. 과연 결과는요? 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옐로우 네. 카드로 일단. 자, 이 상황이 파울이 아니다로 정정이 됐어요. 오히려요? 네, 옐로우 카드도 취소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6분이면 한 골을 넣을 수 있잖아. 그렇지. 오케이 반대. 좋아. 올라. 빨리 올라. 유나이티드. 올려. 터치는 무고사입니다.
오실 때 안전하게 오셔서 인사도서 뵙도록 할게요. 우리 팬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최영근 감독님,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잘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다 우리. 아이고. 드디어 이겼다. 아이고. 아 나 진짜. 와 진짜 이런 경기 너무 오랜만이야. 90 몇 분이야? 94분인가 3분이야. 아 다리 힘 풀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 와 나 진짜. 야 거기서 한번 졌네. 아. 베테랑에. 그러니까. 침착, 항상 침착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서. 대전전. 아빠 우리 대전전 집에 가서 또 보자 이거. 축구 재밌다. 축구 재밌다. 이제 이 기억으로 또 몇 달을 살아갈지 몰라. 이제 막 겨울에 우리 그때 제주에서 이겼잖아요 이러면서.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어. 나...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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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진짜 미치겠다. 역시 오늘 모고사가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그걸 한번 접어서 때리는 거지 말처럼 쉽지 않은데 침착한 역시 우리 모고사. 나 진짜 스테판 사랑해요. 난 진짜 인천을 사랑하는 것 같아. 나 인천 없이 못 살겠어. 인천 유나이티드 Till I die. 전날까지 빨리 대전행 KTX 빨리 끊어야겠다 지금. 제발 보고서 골점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100번 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다 엄청난 결정력으로 극장골을 기록하는 보고서. 인천의 공격입니다. 누가 올렸냐? 왼쪽 누구야? 우진이. 우진이가? 자, 우진이가 올렸어. 잡아놓고. 안 때리고. 어, 접고. 슛! 다리 사이로 들어왔다. 얘 다리 사이로? 야, 극장골을 터트리는 무고사입니다. 사람들 다 내려와. 한 번 걸리면 이렇게 득점이 발생합니다. 때리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안쪽 정훈 선수가 그쪽을 막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을 무고사는 역이용해서 접어놓고 조금 길었지만 오른발 슈팅. 이야. 낮게 깔렸기 때문에 김동주 골키퍼도 이거는 사실 무고사의 주발은 오른발이잖아요. 예. 그런데 마슬리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때리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예, 예. 그치 보통. 그쪽을 막을 보통 수밖에 없어. 여기서 발리로 때려. 그치. 여기서 접고. 이용해서 조금 길었지만 오른발 슈팅. 야 가까운 곳으로 낮게 깔렸기 때문에 김동준 미치겠다. 자 송준 선수 다리 사이로 들어갔어. 그렇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선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한 번 더 보자. 이거 봐봐 아빠. 뭐? 0대 1. 아름다운 밤이다 진짜.